사실 계약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특정 업체를 다녀오고 있어요. 왜냐? 9천만 원 이상 되는 차량을 구입하는데 딱 한 군데만 가서 보기에는 너무나 아쉽죠. 그래서 여러 군데 특정 업체 가서 직접 시트도 앉아보고 오신 분들이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마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RMS 9.0 차량을 제가 회사 대표님한테 직접 인도해 주러 가는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나트라는 뭐 원목 가구의 메카라고 하는데 한번 방문을 해서 직접 차도 인도해 주고 어떤 업체인지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비게이션 음성. 이나트. 세 번째. 네. 현재 본 RMS 차량 잡소리 어제 시험을 했습니다. 영상에 올렸고요. 아무 이상이 없었고 핸들이 와, 리얼 카본 핸들이 딱딱 붙네요. 그리고 와우, 냉온 컵홀더가 있습니다. 12.5인치 설정 보조 모니터가 있어서 앞쪽에서도 후속 모니터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블랙박스형 룸미러가 장착이 되니까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RMS 9.0에는 비스콘티 독일산 쇼바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요. 이슬랏 풀 방음도 바닥 쪽에, 하이루프 쪽에도 적용이 되고 문짝 쪽에는 풀 트리밍 방음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특정 업체들이 있고 가장 핫한, 가장 인기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시트가 통로석 확보될 때 사선으로 벌어진다는 것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탄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3열에 착자했을 때 키가 180 정도 되는 분이 앉아도 머리도 닿지 않고 편리하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계약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특정 업체를 다녀오고 있어요. 왜냐? 9천만 원 이상 되는 차량을 구입하는데 딱 한 군데만 가서 보기에는 너무나 아쉽죠. 그래서 여러 군데 특정 업체 가서 직접 시트도 앉아보고 오신 분들이 RMS 시트를 보면은 깜짝 놀라서 계약을 해주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험이 많죠. 그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4세대 신형 카니발의 하이루프를 제작을 했습니다. 신의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튜닝을 모두 갖춰주고 더불어 원스톱으로 등록까지 모두 해주고 있죠. 9천만 원 값어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공개 댓글에는 튜닝 내역, 차량 내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보시고 우리 가족이 타는 패밀리 카인 만큼 안전, 기타 편의사항들을 고려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나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정말 회사 크다. 대표님! 아니, 대표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본점으로 와서 출고를 해야 되는데, 네네. 제가 와보고 싶어서, 뭐 직접 끌고 왔으니까요. 네네. 차에 대해서 상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 뭐 그냥 잔디밭, 여기가 캠핑장이네. 캠핑장이죠. 아, 그래서 이 일체형 사이드 어닝을 선택을 하셨구나. 자, 어떤가요? 테라스 하나 생겼죠? 자, 대표님, 어닝 설명 끝났고, 다음에는 네. 실내 쪽 설명할 건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사무실 오셔가지고 시트는 이미 보셨는데 왜 이 차를 선택했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 업무 특성상 제가 출장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승용차로 끌고 가려니까 직접 운전하기도 힘들고. 사실 RMS 전동 시트의 특징은 3열로 이동이 편하다는 거거든요.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죠. 설명드린 대로 버튼 하나만 딱 눌러주면은 시트가 밑에 예, 동시에 움직이면서 네. 가운데 통로석이 벌어지고 있죠. 직접 승차를 해보시죠. 저희가 그 외국에서 손님들이 자주 오세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기능을 가진 차가 있을 거라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키가 몇이에요, 대표님? 저는 180이 조금 안 돼요. 한 1cm 모자랍니다. 근데 머리가 안 닿고 있죠. 3열에도 편하게 타고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이 RMS 전동 시트의 특징이고 전후 이동, 그리고 등받이 개별 조절, 통풍 열선 시트가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가 없죠. 2열 쪽으로 가시죠. 2열에 앉으셨는데 터치패드 한번 조작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편한지. 뭐 하기 전에도 비행기 비즈니스 좌석에 딱 앉은 그 느낌?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죠, 여기? 기능이 한 10가지가 있어요. RMS 시트에는 10가지 기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등받이 조절, 앞뒤 조절, 다리 받침, 헤드레스트가 다 전동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통풍, 온열 시트도 이용이 가능하세요. 제일 큰 건 마사지 기능과 무중력 시트도 가능하시고요. 모드 조정에 들어가시면 수면 모드, 운전 모드, 커스텀 모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어떠신가요, 기분이? 아, 꿈입니다. 이런 차를 타고서 뒤에 누워가지고 업무를 보고 좀 쉬고 이러고 싶었거든요. 아, 네네. 자, 상부축도 한번 보시죠. 앰비언트 조명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조명으로도 이렇게 이제 네, 얼마 전에 컬러를 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 밝기 조절도 할 수 있고 모드 조정도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선에 탑승한 듯한 느낌이랄까? 이게 피로가 가장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엉덩이를 잡아주는 부분이 너무 편안해요. 이나트 소개하러 한번 갈까요? 아, 네네. 정말 보니까 규모가 대단합니다. 여긴 어디죠? 저희가 여기 이제 리빙 디자인 연구소예요. 저희 회사에서 디자인하는 것들은 샘플들이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와, 엄청납니다. RMS 한 대 더 사시죠? 아, 그럼요. 딱 보니까 와, 이거는 정말 기업을 하시는 분, 아니면 출장이 많은 분들이 좀이라도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이 이 차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생각을 더 들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왕 온 김에 한 번쯤 보여줄 수 있나요? 그 이나트 어떤 것을 하는지 잠깐 보러 가실까요? 아, 네, 가시죠. 가시죠. 제품들 하나하나가 거의 자연 소재로만 만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구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간 디자인 회사이기 때문에 자, 싱크대 한번 보실까요? 뭐야? 전부 다 원목이네? 저희는 이제 자연과 사람의 조화라는 취지가 크기 때문에 안에 내부까지도 원목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이나트 인테리어 싹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저희 소파 한번 앉아보실까요? 저희 백화점에서 제일 베스트셀러로 팔리는 소파입니다. 아, 앉아봐도 돼요? 네, 그럼요. 오! 마사지세요? 아, 마사지 기능 넣지 않습니다. 야, 근데 정말 질감도 그렇고 소파가 너무 편한데? 2층은 우와. 빈티지 제품들이 좀 있어요. 다 원목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테이블 종류가 많이 있네요. 저희가 이제 원목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테이블이라든가 서랍장이라든가 침대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원목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한번 보실까요? 침대? 자, 발리에 와 있는 듯한 느낌 아닌가요? 대표님, 저희 한숨 자고 가도 돼요? 아이, 그럼요. 방송은 저 혼자 해도 충분하죠. 저희 아트24 채널에서도 RMS를 출고하는 기업들을 탐방을 해서 저희 RMS 9.0에 대한 불편한 것도 한번 봐드리고 함께 갈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1호가 바로 이나트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하이파이브. 오늘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연을 닮은 가구 이나트 라디오 CM만 들었지 직접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사업번장 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저희 차 네. 구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네. RMS 네.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아이, 그럼요. 이나트도 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차도 직접 갖다 주시고요.